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우리 불개미 형님들에게 왕왕 지네를 오늘 먹이로 잡고 줘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산에 갔다가 얼떨결에 왕 지네를 획득하였습니다. 아, 살았어. 아직 그게 꼭 나서나 막아놔서 저 숨이 안. 아, 그래요? 그래서 시원찮은 거야. 아, 한 마리는 살아있네요. 레드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런 구덩으로 이런 구덩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아. 그럴까봐. 저기 뭐 저 벌 다니는 구덩이죠. 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잡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벌통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다보면 벌통이 붙어 있어. 그런 것 때문에. 벌도 잡아먹기도 하겠네요. 하지. 안에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럼. 야, 자, 이거를 우리 왕지네를 오늘 한번 먹여볼 건데, 우선은 아쉽지만 살아있는 게 한 마리, 죽어있는 게 두 마리입니다. 흐미, 이 친구들이 양궁장에서 아주 그냥 벌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살아있는 거는 먹이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또 이왕 이렇게 된 거 죽어있는 거 두 마리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 우리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 주는 거 한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으유,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죽어있는 친구를 한번 바로 줘볼게요. 우선은 이 친구 먼저. 오, 떨어졌습니다. 오, 주자마자 바로 용맹하게 바로 뛰어들었는데요. 아마 이 왕지네가 만약에 살아있는 거를 넣었으면은 막 꿈틀꿈틀 내면서 이 개미 군단, 이 불개미 형님들의 신경을 건드려서 아마 여기 있는 친구, 아마 1000마리 불개미 다 튀어나왔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건드려 볼게요. 야, 순간적으로 바로 타버리네. 진짜 난리 부르스 났습니다. 지금 아마 이 왕진의 두 마리만 먹어도 아마 일개미들이랑 애벌레들 최소 한 300마리 이상이 포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이 지금 불개미들의 쓰레기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더러운 것들을 많이 모아두는데요. 아, 잘 보면은 키벌레 날개도 있고 미런 껍데기도 있고 잘 보면 불개미의 사체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에서 한 100마리의 사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늠은 안 가요. 얘네들이 막 흙으로 덮기도 하고 막 그러고요. 혹시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애들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저기가 이제 불개미 초입 부분인데 저 안에서 이제 먹이를 굉장히 많이 넣는 거 봐서는 이제 저 안에 이제 애벌레랑 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여기에 데리고 왔을 때 엄청 많은 알들을 봤거든요. 이 수백 개의 알뭉터기가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대체적으로 번식력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사이클이 짧아서 제가 아마 옮기는 과정 중에 아마 최소 2주에서 최소 한 달 정도는 아마 사이클이 잘 돌지는 않을 거예요. 비뚜라미 20마리, 미렴 10마리, 젤리 두 개씩 계속 꼬박꼬박 먹는 거 봐서는 저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걸로 예측이 되고 얼마나 많이 나올지 기대 중입니다. 라삭라삭. 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있기 좀 약간 지루하니까 제가 오늘 선물 받은 친구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딱 한 군체 받기로 했는데 심심하다고 저한테 세 군체를. 뭐야? 지금 여기에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게 왕칭개미라는 친구들인데요. 되게 얄쌍한 몸집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얘네들은 진짜 말 그대로 침이 있어요. 똥꼬에 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엉덩이에 쏘이면 굉장히 아픈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손을 넣는 척만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얘네들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독특한 게 여왕개미랑 일개미랑 그 다음에 구분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는데 여기 안에 여왕개미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 만약에 여왕개미만 죽으면 생식하는 일개미가 또 생겨서 이제 일개미 중에서 이제 서열을 잡아서 여왕개미를 대체하는 약간 국무총리 같은 그런 친구들이 그 일을 하는 최고 우두머리가 생긴다고 해요. 자, 반갑다. 이거 보고 다음으로는 여기 반찬통에 들어있는 친구는 바로 짜란. 와, 일본 왕개미네요. 일본 왕개미. 알과 애벌레와 오치가 이게 다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이렇게 알부터 개미까지 되는데 보통 두 달 사이클이면 된다고 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랑 미런번데기 그리고 요것도 선물쿠. 현재 군체가 좀 많이 작으니까 뭐 이렇게 된 거, 뭐 이렇게 된 거 반찬통에 뭐 키우죠. 야, 산 아껴라. 야, 얘 죽은 거야. 산 아껴라. 크으.
이렇게 바로 먹어주면 매우 기분이 뿌듯뿌듯하죠. 와, 왕친개미도 그냥 뭐 1-2분 있으니까 엄청나게 달려듭니다. 근데 얘네들도 거대변경개미가 따로 없나 봅니다. 보이지가 않구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의문의 통이 하나 있어요. 뭐지? 주름개미야, 국동호개미야, 뭐야 이거 이렇게. 아, 너 스미드구인데. 아, 스미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개미는 바로 스미들 개미라는 친구인데요. 굉장히 작고 귀염귀염하고 번식력도 굉장하고, 또 여왕개미가 복수가 안 되고 무조건 단수여만 하는 이 개. 오, 이게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옮길까? 자, 그래도 막상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선물을 받았지만, 제가 나름 또 개미 키우려고 막 사육장 이것저것 많이 사놨거든요. 1단만 하고 2단 봉인. 바로 스미드 봉인 해제. 탁탁탁탁탁탁탁탁. 미안하다 친구들아, 또 떨어져라. 지금 여기 보면 알이랑 이제 애벌레랑 해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내려가자. 보통 개미 사육장을 선정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군체 크기에 맞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팬통이랑 이 먹탐장 있는 이 친구들한테는 좀 큰 편이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 줄 것 같고요. 여기 현재 입구 막아놨고 1층만 뚫어놨고 2층 3층 봉인 바글바글 뭐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여왕개미가 어딨냐? 여왕 어딨니? 여왕 찾았다. 오, 엉덩이가 큰데 크기는 한 3mm에서 4mm 정도로 되어 보이고요. 여기 알이 굉장히 많네요. 진짜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것만 더 이상 이제 허드도 말고 이것만 평생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그만. 야, 지금 약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지금 불개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분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네 몸에 산을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려서 좀 연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물어뜯고 있는데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종종 조금씩 분해가 될 겁니다. 야 너는 뭐 들고 다니는 거냐? 야, 이거 빨리 지네 뜯어. 지네 닭다리 뜯어. 드디어 다리 하나 뗐습니다. 와, 3시간 만에 열심히 먹는 우리 형님들. 지금 거의 반나절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꿈나라 갔다 왔는데요. 제 생각에 이게 너무 오래 걸리면은 애들이 좀 부패가 되고 해서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오, 야, 잠깐만. 와, 안 떨어져. 너무 안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우선 잘라놓은 거를 이제 한번 관찰을 해보자면, 이렇게 봐서요, 진짜 다리만 그냥 슉슉슉 뽑아가지고, 진짜 옥수수 알갱이 마냥 이렇게 딱 남아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이 껍데기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속살을 조금씩 파먹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현재 하루 정도밖에 안 지나서 그런지 그렇게 폐가 된 냄새는 그렇게 나지 않아서 다시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도 한 마리 볼게요. 자, 그러면 밀엄을 한 번도 사실 준 적은 없거든요, 살아있는 채로. 이거 한번 그냥 줘볼게요. 우와, 야, 밀엄 들어가니까는 바로 달려드네. 근데 이제 방어력 굉장히 좋죠? 마음대로 사냥 못하죠? 딱딱하죠? 근데 보면서 느낀 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먹이 사냥할 때는 큰 불개미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와, 이거 보세요. 불개미가 이렇습니다. 엄청난 이런 화력 지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불개미를 만약에 자연에서 본다면, 진짜리 이거 손으로 장난치거나 발로 뭐 이렇게 불개미를 죽이겠다고 발로 밟거나 하셔도 그 순간 그 찰나에 다리에 엄청난 일이 달라붙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뭐 한두 마리 쏘였을 때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막 10방이고 15방이고 사실 순간적으로 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와, 이렇게 모이는 거 보십시오. 굉장히 뭐 사이클 돌면은 굉장히 큰데, 지금 중축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개미 테마파크 렛츠 기릿. 자, 어떻게 보셨나요?
돌개미 군단들이 굉장히 잘 크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이 친구들에 대한 테마파크, 돌개미 테마파크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